어둑한 위험에서 안전의 빛을 밝히자. 안전 광주 TV.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통 안전 수칙 교육. 어느 날 방과 후 오후, 안전이와 준수가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군요. 약속 시간에 늦은 모양입니다. 아, 늦었다 늦었어. 빨리 가야 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준수는 친구들을 만나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안전이는 수업 시간에 늦을까봐 정신없이 뛰고 있습니다. 마침 건널목에 친구를 발견한 준수. 친구와 급히 뛰어가다 공유 킥보드를 발견한 안전이. 함께 뛰던 친구를 태우고 가는데요. 준수야, 천천히 와. 야야, 빨리 가자. 이러다 학원 늦겠어. 그런데 이때, 어? 준수야, 조심해. 어라, 안 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시 세 가지 원칙. 서다, 보다, 걷다. 가장 먼저 신호를 기다릴 땐 한 발 뒤로 물러서 멈춥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 좌우로 면밀히 살핍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절대 뛰지 않고 한쪽 손을 들고 천천히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보도 안쪽으로 건너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도로에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2. 휴대전화를 보며 걷지 않도록 합니다. 3. 차례를 지키며 타고 안전띠를 꼭 착용합니다. 4. 그리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내립니다. 5. 길가나 골목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놀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주변에 차가 없는 안전한 놀이터나 공원에서 놀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휴대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걸을 때 휴대폰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길을 걸을 때는 꼭 휴대폰을 보지 않고 주위를 잘 살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거나 차들이 많은 곳은 매우 위험하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PM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사고가 가장 많으며 무면허 운전도 많습니다. 요즘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한 재미로 고개를 하듯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큰 부상뿐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 착용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PM은 만 15세 이하는 탑승할 수 없어요. 만 16세 면허 취득자 가능.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에 결격 기간 1년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동승자를 태운 2인 탑승 역시 함께 타지 않도록 해요. 같이 타면 몹시 위험하답니다. 역시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장비. PM은 바퀴로 굴러가는 만큼 안전을 대비해 안전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PM을 타고 이동할 때엔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을, 없을 때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이때 인도에는 사람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 횡단 시에는 그대로 타지 않고 반드시 내려서 직접 끌고 보행하도록 합니다. 위험천만할 뻔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안전, 안전에 귀를 기울이면 불의의 사고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교통안전수칙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우리 일상의 세심한 주의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환하게 밝혀주는 생명의 등불입니다. 나부터 척척! 모두가 안전한 세상으로! 보행자와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안전도시 광주!